안녕하세요, 여러분. 로마틱입니다. 오늘 로마틱 로마지에 지금 자리 잡았습니다. 아이들도 어떻게 자라는지 또 한 번 더 보고 겸사겸사해서 여러분에게 저희 로마 그 외곽에 있는 집 바깥 풍경도 완전히 변했어요. 완전 여름이에요. 완전히 누렇게 변했고, 특히 저희 이 아이들 숫자가 늘어났어요, 여러분. 축하할 일이죠. 한번 보실래요? 포도가 한 세 그루 있는데, 예, 이 종자가 다 달라요. 이게 지금 엄청 또 지금, 예, 이파리가 무성하죠. 그리고 얘예요, 지금. 요 수탉 한 마리에 암탉 두 마리. 제가 우리 집에 왔더니, 예, 꾸루꾸루꾸루꾸루꾸루꾸루꾸루. 예. 수탉 한 마리에 암탉 뿌리니까 모르겠어요. 저는 오늘 처음 봐서. 원래 테레사 뿐이 없었잖아요. 테레사. 근데 테레사 말고 또 다른 테레시나하고, 옛날 주세빼보다 목청이 안 좋은데, 예. 어쨌든 컬러도 그렇고. 처음 전에 보여요. 어쨌든 만족합니다. 우리 빼달리안도 여김없이, 예. 아모, 에모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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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타파? 두타 포스토? 정말 하얀 거 신은 거 같잖아요. 그래서 얘 이름은 페달리나. 페달리나. 아메리. 아메리. 얼마나 이 사랑스러운지 몰라요. 그냥 잡으면 잡는 대로. 오플라. 오플라. 밤이 배득. 없어도 이렇게 잘 자라주는 것들이 있으니까는, 예, 만족하죠. 이건 이제 왜 천도복숭아인데 약 좀 뿌리고 1월달 2월달 좀 손을 봤었어야 되는데, 예, 우리 안토니오가 캠핑카에 눈이 멀어서, 또 아니면 저 우리 같이 함께하는, 예, 산드로 아저씨한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안 했더니, 예, 물이 부족한 것 같아요. 다 비틀어졌어요, 이파리가. 예. 이게 복숭아가 쉽지가 않더라고요. 우리 미키입니다. 우리 미키. 아무래. 예, 이빨은 없는데도 어쨌든 뭐 그 통조림하고, 예, 이 삼복도에도 쟤는 뜨끈뜨끈하고 해서 자는 걸 좋아해요. 아무 맞냐. 예, 같이. 뭐래, 만져. 얘들아, 먹어. 예, 우리 아저씨가 밖에 지금 일하고 있으니까는. 오늘 제가 로마 그 시내에 있는 집에다가 짐벌을 놔두고 왔어요. 그래서 지금 제가 웬만하면 안 움직이고 잘 찍으려 하는데, 예, 쉽지는 않네요. 또 암탉과 수탉이, 분위기는 아주 평온해 보이는 모습이에요. 테레사, 테레시나, 아모,
주세페 대신 온 저 수탉 이름을 주세피누라고 불러야 되겠어요. 주세 목소리 되게 웃겨요. 주세피누. 주세피누. 테레사. 테레사. 꼭 이렇게 같이 옹기종기 모여다니더라고요. 주세피노. 에페 에페. 자기 아닌가 봐요. 목소리가 이상해요. 여러분, 우리 시골에 그 로마 외곽에서는 아이들 다 이제 정리 좀 해주고, 문화속도 한번 다시 하고, 그리고 오는 길에 너무너무 뭐 덥기도 하지만은, 그 제 머리가 완전히 산발이었잖아요. 그 스페인의 그 큰딸내미, 다니엘라가 염색해주고 나서, 뭐 포르투갈도 그렇고 요새 정신없이 그 뭐 PCR 검사다 뭐해다 해가지고 정신없이 다니다 보니까는, 몰골도 또 몰골도 아니어가지고, 오면서 또 로마 시내에서 머리 염색하고, 그리고 이제 이 로마 시내에 있는 집에 들어왔어요. 들어와서 이제 여러분에게 작별 인사를 안 한 것 같아서 카메라 다 시켰습니다. 머리 염색하고 머리 잘랐어요, 여러분. 어때요? 괜찮았습니까? 예. 그래서 이 아이들은 잘 있더라고요. 뭐, 제가 없어도 그 저희 집에 있는 그 아저씨, 그 산드로 아저씨가 다 그 해주니까는 두 암탉하고 그 누구예요? 주세피노하고 테레사, 테레시나 다 잘 있습니다. 우리 미키도 여전히 뭐 앞은 안 보이지만 안 보일 망정 보니까는 먹는 것도 아까 보셨잖아요. 씩씩하게 잘 먹고 예 빼달리라면 뭐 알아서 잘 하니까 자기가 알아서 시간 되면 나가서 사냥하고 다 잘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마음은 이제 안정감이 있어요. 아이들 잘 지내는 거 보니까는. 그래서 저는 이제 준비 좀 하고 예, 여러분한테 작별 인사도 좀 하고 예, 그래서 마무리를 해야지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또 이렇게 이쁜 모습 그리고 깔끔하게 정돈된 모습도 여러분에게 또 보이고 그러고 싶어서 예, 카메라를 켰어요 여러분. 어쨌든 오늘 영상 어떠셨어요? 마음이 평안하시죠? 왜냐, 지금 엄청 더워요 여러분. 지금 제가 좀 찍어발라가지고 지금 그렇지 오면서 보니까 얼굴도 시뻘건데다가 막 땀에 젖어가지고 말이 아니었었어요. 지금 온도는 보통 32도, 33도 근데 체감 온도는 굉장합니다. 그런데다가 이 대서양의 이 시원한 바람 쐬면서 있다가 여기 오니까는 습기가 어마어마합니다. 로마가 습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, 여러분. 그래서 뜨끈뜨끈한 이 열기를 좀 식히고 난 다음에 여러분에게 이 영상의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켰답니다. 즐거우셨나요, 여러분? 로마댁 새롭게 또 이제 로마에 왔으니까 진정한 이제 로마댁이잖아요. 아직까지 로마댁이라고 하지만은 로마댁의 이 로마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. 이제 본격적으로 할 겁니다, 여러분. 기대해 주시고요, 항상. 새로운 장소, 또 새로운 사람들, 또 많은 다양한 세상 사는 이야기 이런 것을 제가 여러분 보여드리는 그런 로마댁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여러분도 로마 오시면 하실 수 있어요. 지금 서서히 풀립니다. 이 로마는 완전히 풀렸어요. 지금 보니까는. 그러니까 여러분도 준비 좀 하시고 앞으로 계속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저는 항상 긍정 마인드입니다. 여러분 사랑합니다. 사랑하고요. 구독 눌러주세요. 지금 이 영상을 여러분에게 키면서도 제가 왜 기분이 굉장히 좋으냐면은 막 300명이 넘었어요. 여러분. 구독자가 막 300명이 넘었습니다. 여러분 너무너무너무 감사. 우리 식구 그 수탉하고 암탉 늘어난 것처럼 예, 외로이 혼자서 테레사가 아무리 혼자 산다 그래도 여러분 누가 옆에 있는 게 좋아요. 숫자가 100명에서 200명, 200명에서 300명. 여러분 이건 여러분에게 감사의 표시를 또 해야 되고요. 제가 복이 많은 것 같아요, 여러분. 항상 도와주십시오. 예, 그리고 구독. 꼭 구독. 꾹꾹꾹 눌러주세요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하시면 저의 이 업로드 할 때마다 저의 소식을 또 들으실 수 있으니까는
알람 설정도 해주시고. 여러분 사랑합니다. 저는 들어갈게요. 감사합니다 여러분. 같이 기뻐해 주세요. 로마틱 들어갑니다. 그라치에.